보니까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. 감정이에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하얀색 감정이었는데 그날 감정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. 그런데 그날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났냐면 일이 되게 힘들었어요. 일이 되게 힘들었고 그날따라 몸도 많이 피곤했고 그날따라 계속 뭔가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있었어요. 좀 기분이 상했어요. 그런데 이제 빨리 집을 가고 싶었어요.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빨리 이제 그 짐을 싸가지고 집에 가야지. 그리고 짐을 싸가지고 집에 가는데 좀 가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왔어. 어떻게 다시 가야 돼요? 지갑이 꼭 필요해요. 왜냐면 그 안에 보안카드가 있는데 그날 어디로 돈을 입금해야 돼? 학원비를 내야 돼요. 보안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갑을 두고 온 거예요. 다시 갔어요.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집에 가서 아니 사무실에 가서 지갑을 다시 가지고 나왔어요. 짜증이 더 났죠. 그러지 빨리 가야지 그러고 이제 했는데 버스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버스 왔네? 그러고 이제 막 뛰었어요. 이 아저씨가 휙 가버렸어. 혹시 왜 가시는 거예요? 배고프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. 차가 왔어요, 버스가. 그래서 버스가 왔네. 잘 가야지. 버스를 딱 탔는데 내가 평상시에 국제에서 만나면 피하는 사람이에요. 저기 오면 절로 돌아가는 사람인데 버스를 탔는데 그 사람이 있어. 한 10분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그 시간이 괴로운 거죠. 만나는 게 어떻게 해. 또 피할 수도 없잖아요. 그 공간에서. 그래서 또 어쨌든 간에 또 감정 노동. 그죠?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그걸 보니까 열이 받죠. 그 사람이 왔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게임에 몰두해가지고 게임하는 거. 공부하느라고 전화가 안 했는데 나오라고 전화가 안 했는데 게임하고 있고 엄마가 왔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엄마 왔어 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봐. 게임하느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안 보는 그 상황에서 터져버린 거예요. 이게 간단하다가 그 순간에 이제 확 터져버린 거죠. 그래가지고 사실 엄마가 왔는데도 못 보고 불렀는데 대답을 못하는 상황은 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. 너무 이제 거기 집중을 하다 보면. 그런데 저의 감정이 그날 이렇게 계속 올라와서 간당간당했기 때문에 그 순간 넘친 거예요. 우리가 감정이 어떤 이게 한 방울의 물로 한 방울로 폭발한다. 그런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왜 이게 왜 화를 내는 일이지? 내가 못 볼 수도 있지. 그런 상황이 이제 가정을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감정이랑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그게 그 상황 때문에 화가 나는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전에 이게 쌓여왔던 감정이 한 방울의 물로 폭발을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. 그 아이의 마지막 행동 하나가 나를 폭발시킨 거죠. 이게 내가 무리 이만큼만 차 있었으면 뭐 그렇게 행동했어도 폭발하지 않았을 텐데 폭발해버렸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봐도 부정적인 감정이 내 속에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. 이걸 어떻게 좀 처음에 맑았던 나의 그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걸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? 나를 그냥 갖다 버려버려. 어떻게 이 감정을 좀 이렇게 바꿔줄까요? 어떻게 해야 될까? 우리 첫 번째 우리 1과정에서 우리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라. 그 속에서 애가 그랬지만 그래도 게임도 하고 했지만 얘는 해맑게 웃고 있는 우리 아이는 참 시험 기간에도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한 아이구나. 긍정적인 면을 좀 고려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거죠.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요. 힘든 직장이지만 열심히 눈도 불고 우리 가정이 그래도 경제적인 면으로도 괜찮구나. 나도 기여하는 면이 있구나.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제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. 긍정적인 생각으로, 긍정적인 감정으로 아예 얼굴 한 번 더 쳐다보고, 하늘도 한 번 쳐다보고, 남편 얼굴도 쳐다보면서, 나는 애도 있고, 남편도 있구나. 직장도 있구나. 나 참 행복한 여자야. 이렇게 자꾸 좋은 면을 자꾸 찾으면서 내 속에 좋은 면을 찾아야 돼.
감정을 바꿔주려면 힘들어요. 네. 네. 삼다스 하트. 잘 안 바뀌죠. 잘 안 바뀌어요.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. 다른 노력도 바뀌죠, 이제. 좀 바뀌지 않고.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이고 화나고 힘스러운 점이고 이 순간 경험하실 거예요. 아주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찾고